쌀노루 농정회오 취한기 1830년경이고요. 동양주국이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밀가루 100근, 복숭아 씨 3근, 살구씨 3근, 효우 1근, 모두 3근의 껍질을 벗겨 준비한다. 2. 녹두 5대를 삶아 익힌다. 3. 목향 4냥, 육기 8냥, 여귀 10근은 물에 7일 동안 담가둔다. 4. 오등 10근, 두루마리 잎 10근을 뽕나무 잎으로 싼다. 5. 오등 두루마리 잎을 엽기 잎과 함께 가마솥에 넣고 약재 불린 물에 녹두를 넣고 끓인다. 6. 삶은 녹두에 밀가루, 복숭아 씨, 살구씨, 초, 우두를 넣고 반죽하여 누룩을 만든다. 쌀한 마리에 누룩 10근을 넣어 술을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마솥이 필요합니다.